이 음반은 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맞아, 맞아. 이 표지만 딱 봤을 때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손 이렇게 따라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 세 개가 이렇게 표지부터 너무 인상적이고 눈에 확 들어와. 맞아. 음반의 타이틀이 틱톡톡이잖아. 그러니까 이 쿠프랭의 작품의 이름인데, 이 틱톡톡이라는 음악이 두 번째 트랙에 들어가 있고, 그 트랙의 이름을 타이틀로 삼은 건데. 이 음반을 일단 많이 들었어, 내가. 처음엔 타이로 많이 들었어. 왜 그랬지? 이거 계속 틀어서. 아, 내가 계속 들었어. 너가 정말 많이 아, 틀었어. 그랬구나. 근데 이게 좋더라고. 듣다 보니까 점점 좋아졌던 거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경쾌하잖아. 이 피아노의 영롱한 소리가 굉장히 극대화된 그런 곡들이잖아.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나는 태생적으로 좀 밝은 사람이라 이런 곡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왜 웃어? 우울한 사무실에서. 이 너가 지금 들고 온요 음반 너한테 준 거잖아. 너 근데 이거 왜두 개야? 내 이게 왜두 개냐면 내가 처음에 이걸 샀어. 그랬는데 공의로 된 표지라서 앞에가 찢어진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싫은 아, 그래서 거야. 나한테 버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끝까지 들어봐.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 더 샀어. 그래서 내가 음반이 두 개인 거야. 음반이 두 개인데 내가 하나를 새로 산 다음에 내가 얘가 찢어져서 하나를 새 걸로 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 개야. 그래서 왜두 개지? 하나는 진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새로 살 정도로 내가 계속 소장을 오랫동안 잘 하고 싶었던 이 음반은 진짜 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사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음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주말에 뭐좀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자주 틀어놓기도 하고, 손님들이 집에 가끔 올때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맞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또 많이 틀어놨었어. 그래서 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마 맞아. 많이 들었을 거야.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찢어진 음반을 주었지. Sorry. 덕분에 나는 잘 들었고, 끝마무리. 이 음반을 내가 항상 그냥 음반으로 듣기만 했잖아.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 연주하는 모습은 어떨까? 손 모양이나 이런 건 어떨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마침 소콜로프 할아버지의 곡이 있는 거야. 여기 두 번째 틱톡촉?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함께 봤거든? 그런 게더 좋더라고. 나는 그렇게 두 손을 포개서 친다고 생각은 못했어. 되게 그냥 신기했어. 들었을 때는. 그냥 들었을 때는. 그리고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 이 타로가 치는 틱톡촉과 소콜로프가 치는 것과 다르지. 완전히 많이 다르더라고. 다르지. 같은 곡인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 비교하면서 들어보니까. 소콜로폰 좀더 강했던 것 같아. 좀더 타건도 강하고 표현 자체가. 거칠고. 타로의 이 앨범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몇 가지를 더 구입을 했었거든. 뭐 예전에 내가 공연 만들 때 포핸즈 공연을 시리즈로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 포핸즈 공부하느라고 살때 타로 음반이 있길래 포핸즈도 사보고, 그리고 또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라모, 장 필립 라모라는 프랑스 작곡가, 바로크 시대 작곡가의 곡으로 만든 앨범이야. 라모의 곡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앨범은 밤에 들으면 좋아.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쇼팽 왈츠 전곡을 녹음한 거랑 에릭 사티의 음악 녹음한 거 음반들이 굉장히 좋대. 그래서 그 음반을 내가 그물 그물망처럼 펼쳐가지고 내가 곧 잡아올 생각이야. 나 데려가. 그곳으로 가자. 그래, 품을 땅. 아니, 우리 이것도 우리 다음에 지금 소개하려고 가져온
이 바르바라? 바르바라. 바르바라의 곡을 노래하고 연주한 이 CD도 풍월당에서 샀잖아. 맞아. 마침 그날 풍월당에 갔더니 이 음반을 걸어놓은 거야. 기억나? 기억나. 생생하게 기억나. 근데 되게 좋았어. 타로가 이 음반을 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클래식이 아니다 보니까 구입을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 사실. 그날 풍월당에 가서 너무 좋았다는 걸 내가 말만 안 했지. 이 음악 뭐야?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더 손이 많이 가는. 이게 CD가 두 장이 들어있잖아.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장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 일단 그 향송이 첫 번째 음반에 위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음반은 연주 위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건 향송이라 나는 첫 번째 음반을 자주 더 손이 가서 많이 듣게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샹송 가수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어. 나는 뭐 샹송 가수뿐만 아니라 뭐 배우? 배우들도 참여하고 나레이션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뭐 음악가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 이 바르바라? 이 불어를 어떻게 말해야 돼? 마흐바하? 마흐바하?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샹송 가수인데 타로가 좋아했었대.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추모하는 앨범을 만든 건데, 타로 20주기? 헌정하는 앨범을 만들면서 안에 보면은 피아노는 다 타로가 쳤어. 거의 다. 그리고 뭐 피아노뿐만 아니라 전자오르간, 뭐 첼레스타 같은 그런 다양한 악기까지 다루고, 편곡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클래식 아티스트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샹송 음악 반주 그렇지.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있고 뭐 크로스오버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작업의 일환이잖아. 다른 장르 아티스트가 이 샹송이라는 어떤 분야의 작업에 참여한 거니까 그럼 정말 실패할 확률이 높지. 좀 실험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너무 좋았지 뭐. 이것이 그의 능력인가? 그런가 봐. 디자인도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 나는 이 내막을 잘 몰랐어. 이 음반을 알게 됐을 때. 그래서 바르바라라는 여자가 부른 노래인 줄 알았어. 아, 그럴 수 있지. 바르바라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 아, 타로가 반주하고 바르바라가 노래 부른 거구나. 이러면서 한참 들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돌아가셨더라고. 한참 전에. 한참 전에. 이 빨간색 색감도 너무 예쁘고. 맞아. 그리고 이것도 역시 종이잖아. 커버가. 난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조심해. 찢어지지 않게. 뭐 다시 사야 되니까. 찢어지면 누구 주면 돼. 이 음악은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어. 조심? 이 음반은 조심해야 되는 점이 나한테는 있어. 뭐야? 이 너무 좋거든? 너무 좋은데 너무 한밤에 들으면 안 돼. 한밤에 들으면 좋다고 어디 써있던 것 같은데? 아니 한밤에 들으면 좋아. 좋은데 한밤에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한밤에 듣고 하염없이 빠져들어. 그렇구나. 이 샹송이 주는 분위기가 있어. 그렇지. 그게 막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한데 이게 샹송이 활발해를 받자 샹송이야. 어느 좀 선을 지키잖아. 뭔가 활발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운된 어떤 느낌이 되게 기저에 흐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지.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무식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는 느낌은 적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항시 조심하는 음반. 혹시 이거를 듣는 분이 있다면 그걸 유의해야겠네. 너 같은 성향은 괜찮지만 나 같은 성향은 조심해야 돼. 난 언제나 괜찮아. 난 언제나 좋아. 부럽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음반을 틀어볼까? 그래. 타로의 틱톡톡.